네 번째 트랙, 이제는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이런 뉴스가 있어요. 상습 음주 난동범입니다. 네, 더운데 더 덥습니다. 네. 화가 나요. 제주도의 한 병원입니다. 한 남성이 응급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아프다! 막 소리치면서 다짜고짜 행패를 부리더니 의료진에게 삿대질을 하고 손찌검을 하면서 달려듭니다. 네, 상습범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공공장소에서 소란 피우고 현수막 찢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하던 자치 경찰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마감 시간이 지난 카페에서 못 나간다 행패를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 지난 두 달간 무려 8차례에 걸쳐 음주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치장에 가서도 기물을 훼손하고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주치폭력배에 구속 등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